그거 알아요? 연예인들이 되게 뭐 인스타 셀럽들이나 인스타에서 팔로워 많거나 인스타에서 유명한 사람도 있잖아. DM 되게 많이 보낸다. 막 있잖아.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연예인들이 점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 그런 거 되게 많더라고. DM으로 DM으로. 자기 자랑 오는군. 아니 나내 자랑이 아니라 내 주위의 친구들이나 인스타 셀럽들이나 얘기 들어보면 그렇더라고. 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 그냥 연예인들이 뭐 인스타 셀럽이라고 해봤자 일반이니까 일반인들이랑 뭐 이렇게 예쁜지 안 예쁜지 보고 싶고 그래서 뭐 DM 날리는 거 아니겠어? 그치? 아, 나 근데 있잖아. 진짜 연예인이 DM 와가지고 이러면서 답장한 적 있어. 그러다 그냥 만적 있어. 빨리 한명 정해요. DM 보내게. 여러분들 이거 약간 스토리텔링 하자. 뭐, 아, 다 갈기면 미친년 같잖아. 한 명만 말해. 일단 호날두. 아, 호날두가 한국말을 어떻게 알아? 아니, 호날두가 한국말을 어떻게 아니? 호날두 한국 같다고? 손흥민? 아, 빨리 감 있으면 호날두 가자. 호날두인데 그냥 점이라도 보내. 아 그래, 호날두는 점 보낼게. 오케이 오케이, 호날두 점 보낼게. 호날두로 치면 나오지 않나? 어, 호날두씨. 호날두. 오케이, 호날두라고 치면 나오나? 1.7억 이거 맞지? 1.7억. 보낸다 나. 1.7억 이거지? 1.7억. 1.7억 호날두 맞지? 보이지 여러분들? 유초이스 보내. 잠깐 메시지. 메시지 보낼게. 뭐라고 보내면 돼, 메시지? 메시지 뭐라고 보내? 호날두에게 메시지 보내자. 유초이스라고? 아이씨,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들. 하이! 웰컴 투 코리아! 이렇게. 아, 호날두한테 안 보낼래요. 호날두 답장 보면 유튜브 300만 가기야, 그런데. 어머. 절대 안 되지. 무슨 DM 그냥 오류 먹어가지고 DM을 못볼것 같은데. 솔직히 인정, 여러분들. 인정? DM이 너무 많이 와서 못볼것 같아. 그 말고, 누구를 할까, 누구를. 일단 갈겨. 아, 뭘또 갈겨.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영어를 못해요. 영어를 못하는데 뭐라고 보내. 알았어. 호날두한테 보낼게. I love you. 아, 좀 그런가? I love you 누구나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하트 어때? 하트. 전 세계 통영어 하트. 하트 어딨어? 하트. 아, 근데, 아, 그냥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보고 보내, 보고. HOU, 오케이, 오케이. HOU. 진짜. 진짜. 나 진짜로, 나 진짜 보낸다. 진짜 보낸다.